안녕하세요. 목 아프다.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심심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관에서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2급 실기편을 찍고 막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요.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2년 전에 똑같은 시험을 사실 실기는 안 봐도 되는데 이제 들어가서 봐봤거든요. 예, 그랬는데 상당히 긴장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심사위원분들이 보통 한 탁구대당 3분씩 앉아 계시고 그 심사위원분들은 전부 다 실업팀 감독 코치님들, 대학교 뭐 감독 코치님들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요. 네. 그리고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되게 긴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실기를 봐야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클럽 회원님들께서도 지금 지난주에 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보시기 위해서 그 실기 대비 포인트 레슨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 분들도 조금이라도 팁을 받아서 실기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심심이의 바람으로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찍었어야 되는데 몸살이 걸려가지고 한주 늦게 이렇게 찍게 됐거든요. 네, 조금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포핸드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집이니까 밥 주워 운동 한번 해볼게요. 포핸드 같은 경우. 자, 이렇게 V자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꿈치 들어가면서 치면은 조금, 그 아마추어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탁 돌려치는 느낌으로 좀 포핸드 칠 때는 폼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V자 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요런 느낌이니까 좀 내려놓고 탁 이렇게 돌려치는 느낌으로 되게 가장 기본적인 폼을 조금 크게 조금 잡아준다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쇼트를 한대요. 네, 자 쇼트도 요즘에 세이크핸드잖아요. 거의 다 패널도 분들도 계시지만 세이크핸드 할때이 팔꿈치가 이렇게 몸에 붙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좀 이것도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놓고 팔꿈치가 몸에서 약간 떨어지게 해놓고 그 팔꿈치 앞에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조금 세이크핸드다운 좀 이렇게 멋진 백핸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쇼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마 풋워크를 할 거예요. 다리 스텝 뛰는 거. 그거 할 때는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스텝을 이렇게 따닥 따닥 이렇게 뛰잖아요. 뛰는데 이렇게 따닥 하고 멈춰서 뛰는 게 아니라 다리가 뛰어서 치면서 또 뛰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움직인 다음에 공이 몸 쪽으로 또 오면 또 움직이면 다음 볼갈때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조금 멀리 뛰어서 반대로 이렇게 공간을 많이 두고 나가면서 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리가 봤을 때 따닥 멈추고 따닥 멈추고 이게 아니라 따닥 탕 따닥 탕 따닥 탕 따닥 탕 이렇게. 그러니까 치면서 치는 순간에 약간 반대쪽으로 살짝 뛰어주고 또 넓게 돌아서서 치면서 반대쪽으로 살짝 뛰어나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좁거나, 다음 볼 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연속적인 풋워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쇼트가 들어갈 거예요. 자, 화쇼트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조금 신경 쓰실 분은, 거는 다리를, 투스텝을 굳이 막 뛰려고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잖아요? 가까운 거리를 위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투스텝을 따닥, 따닥 이렇게 뛰어다니지 마시고 다리를 최대한 낮게 해서 머리가 들리고 내리고, 네,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좀 신경 써주시고 이 가까운 거리를 굳이 투스텝으로 이렇게 높게 뛰어다니지 마세요. 가깝기 때문에 투스텝으로 이렇게 뛰려고 하면은 몸이 위로 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쫙 깔고 필요한 만큼만 끌고 가도 되고요. 백치고 화갈 때는 그 라켓들은 쪽 다리만 중심을 뒤덮어놓고 탁 치고 밀고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를 꼭 폴짝폴짝 뛰어다니지 마시고 탁탁
필요한 만큼만 움직여서 핫쇼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자, 연속 드라이브를 본다고 하네요. 자,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연속 드라이브를 얼마나 잘 거느냐. 이제 보통 평면나발을 가지신 분들은 드라이브를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드라이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기시험까지 보실 거면 드라이브 연습을 하셔서 연속적으로 걸 수 있는 위치에서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테이블에 붙어서 공이 올라오는 걸 갖다 밀면서 걸지 마시고, 약간 테이블에서 한 50cm 이상, 한 1m 정도 약간 거리를 두고 쓰신 다음에 공이 테이블에 맞고 올라올 때 치지 말고, 정점에서도 치지 말고 약간 떨어질 때쯤에 힘을 모아서 쭉 보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기다려서 하나, 둘, 셋, 반 정도에서 쭉, 하나, 둘, 셋, 반 정도에서 쭉 이렇게 하면은 공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높은 걸 몸이 이렇게 가면서 치면은 힘을 주기도 어렵고 스핀을 주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서 공이 떠올랐다가 약간 떨어질 때쯤에 힘을 모아서 쭉 폼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를 보려면 팔이 이렇게 접은 상태로 드라이브 이렇게 걸면 안 되겠죠. 팔이 이렇게 풀어줘야겠죠. 그러니까 팔이 팔꿈치보다 약간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놓고 정확하게 약간 촥 드라이브 폼을 맞춰주면서 연속적으로 10개 건다,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백드라이브를 같이 본다고 해요. 근데 백드라이브는 우선 숏이나 롱 다신 분들은 그런 거 시험 뭔데 백드라이브는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평면나바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자 백드라이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쇼트를 받아주면서 내가 연속적으로 백드라이브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 포핸드 드라이브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모양만 쇼트해서 이렇게 약간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묻혀서 보내주는 느낌 정도로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잘 거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점수를 많이 따시면 좋겠죠? 네, 요 정도로만 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커트가 들어갈 거예요. 자, 커트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은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이게 그, 이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이 느낌하고 중심 이동하고 폼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켓 들은 쪽 그 허벅지를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서 스윙이 어느 뻑뻑 로봇처럼 끊기지 않고 이렇게 쭉쭉 지나갈 수 있게끔 중심을 라켓 들은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브만 그러면은 서브를 내가 갖고 있는 서브를 최대한 멋있게 하나 이거 넣었으면 그 다음에 둘 그것은 다음에 흑서브,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서브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리시브 하면은 사실 리시브는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너무 이걸 잘 받아야지라기보다는 되게 어설픈 동작으로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설픈 동작으로 일단 이렇게 하늘 높이 이렇게 띄워주는 것보다는 뭔가 이 박자에서는 탁 플릭을 하다가 미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받아주시는 그 선수분들이 그렇게 희한찬란하게 어려운 서브 넣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반반 정도, 반반 서브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딱 리시브를 한다든지 가볍게 플릭을 한다든지 뭐 스톱을 한번 놔본다든지 이런 우선 짧은 서브로 시작하지만 긴 서브를 양쪽으로 확 흔들어놓고 이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브 넣고 3구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해갖고 좀 알아내는 정보거든요. 자, 서브 넣고 3구. 기본적으로 서브를 넣고 3구라고 하면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통 백쪽으로 커트가 온답니다. 그러면 서브를 넣으면서 준비 동작을 취하면서 백쪽을 가깝게 돌 수 있게끔. 네. 확 들어왔다가 돌면 너무 멀잖아요. 서브를 준비를 하는데 약간 반 정도는 돌아있는 상태로 서브 준비. 하나, 둘, 쭉. 이게 동작이 이어지게끔. 요렇게 해가지고 서브 넣고 3구 서브 넣고 3구 네 요렇게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빙이 있대요. 로빙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로빙은 그냥 이렇게 낮은 볼 스매싱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생활체육 분들이 연습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높게 떠오는 볼에 대한 로빙을 치기가 어렵거든요. 잡아서 빵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빙을 해보세요. 이제 스매싱 해보세요. 그리고 선수들이 떨어져서 높게 띄워주면은 붙어있지 말고 탁구대 바깥으로 이제
발이 이게 다리라고 생각하면 뒤쪽으로 따닥 하고 나가주셔야 돼요. 나갔다가 팔을 최대한 이렇게 펴서 들어주고 나갔다가 하나 둘 해서 라켓 들은 쪽으로 중심을 완전히 실었다가 세트할 때 내가 팔이 요 정도까지 들 수 있으면 공이 이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중심을 앞으로 넣어주면서 쳐주는 요런 느낌으로 너무 붙어있으면 공이 이렇게 뒤로 날라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따닥 하면서 뒤로 빼서 라켓 들은 쪽으로 중심을 100% 싣고 팔은 약간 피면서 얼굴 높이까지 들어주고 공은 너무 위에서 치기도 밑에서 치기도 힘드니까 이 얼굴 높이 정도로 기다렸는데 왔을 때 몸을 실어서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빵 하고 들어가주는 거를 연속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빙 연습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시험 봐서 붙으신 부분 시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택수 타코 클럽에서도 포인트 레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의 주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셔도 되고 모두 시험 보시는 분들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안녕.